1997년 외환위기 때 네. 온 국민에게 메이저리그로서 힘을 준 우리 투수 박찬호 선수. 야, 맞죠? 제가 와. 오늘 정말 뿌듯합니다. 재용 MC님 드디어 정답입니다. 바로 박찬호 씨입니다. 네. 네. 아, 네. 정말 뭐 최고의 스포츠 네. 스타죠. 수감되는 네. 선수. 네. 그렇죠. 레전드고 네.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 투머치 토커로 네.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걸로도 유명하기도 한데 박찬호 씨는 별명이 그 코리안 특급이잖아요. 네. 네. 박찬호 씨만큼 이 박찬호 씨의 처가도 특급 그 자체라고 네. 합니다. 1990년대 그때 초반 이때만 해도 박찬호 씨밖에 없었죠. 네네. 이호 아니에요? 아마 그럴 거예요. 지금은 네. 뭐 류현진 선수도 그렇죠, 있고 그렇죠. 김광현 선수, 뭐 오 선수 많은데 네. 그 당시엔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처가 어떤 처가이길래 특급 처가를 불러요? 그것도 궁금하네요. 네, 박찬호 씨는 여리 영구가 출신인 이 아내와 2005년 11월에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. 어느덧 결혼 16년 차가 된 신랑입니다. 네, 저도 당시 기억나는 게 미모에 제1교포 3세가 결혼한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평범한 이 집안이 아니더라고요. 찾아봤더니 아마 이 스펙을 들으면 왜 특급 처가다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아실 텐데요. 박찬호 씨의 장인은요. 제1교포 2세죠. 부동산 재벌로 한때 일본 부호 30위 안에 든 재력가라고 합니다. 특이사항이 있습니다. 1998년도에는요. 일본 전체 개인 납세액 순위 76위에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부호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, 더 알고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 정도의 재력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네. 재력인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. 그 처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박찬호 씨의 재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셨을지 그거 궁금하네요.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왜 처수 선거야? 지금 박찬호 선수가 미국 가서 그렇죠. 번 게 한 천억 원 될 걸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장인어른 말씀 들어보면은 조금 짐작이 되실 거예요. 한 인터뷰에서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우리 사위가 야구만 하느라고 돈은 좀 못 벌었지만 사람은 참 좋아. 야 메이저리거를 야, 돈은 좀 못 벌었지만. 못 벌었지만. 조금 전에 홍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박찬호 씨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한 수백억 정도를 벌었다고 아, 많이 들었거든요. 왜냐하면 미국에서 네. 그리고 일본에서 네. 활약한 18년 동안 번 수입이 약 8,600만 달러니까 네. 900억 정도가 되는 네, 거예요. 네. 얼마나 대단한 자산 가면. 그럼. 돈은 좀 못 벌었어도 참 착하다는 표현에.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. 강남 이렇게 갈 때 보면 맨날 그 건물 보이던데. 근데 운동하느라고 돈을 못 벌었다고 하는데 예.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이 돈을 그렇죠. 이 안으로 어떻게 만난 거죠? 아, 네. 박찬호 씨는 장모님의 친구분으로부터 아, 참 착하고 예쁜데 5개국어도 하는 요리도 참 잘하는 참한 이 색시가 있다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해요. 그래서 박찬호 씨가 운명의 짝을 만나러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. 네.